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2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어바웃 리얼 게임이 되겠습니다. 장진수 선수와 박정길 선수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박정길 선수 지난 시간에 많은 테란 유저분들 그리고 프로토스 유저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예, 그 폭발적인 물량 때문에 깜짝 놀라게 해드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로스트 템플에서 역시나 이제 장진수 선수와 대결을 갖게 됩니다. 지금 모습을 잠깐 보고 계신데 네. 아이디는 이제 테라토진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예, 물량 위주의 어떤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 프로토스의 그 어떤 전통적이고 예, 고유의 힘을 그대로 이제 로스트 템플에서 또 잘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관심이 가는 것이 장진수 선수와 베르트랑 선수가 같은 팀이죠. 예. 같은 팀이죠. 과연 이 AMD가 POS에 또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AMD가 POS 팀에게 MBC 리그, 네, MBC 게임 리그죠. 팀 리그를 졌기 때문에 오늘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정길 선수와 장진수 선수의 어바웃 리얼 게임 시작합니다. 어바 리얼 게임 시작됐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진영 장진수 선수의 진영인데요. 12시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버로드를 정직하게 지금은 2시 쪽으로 보냅니다. 네, 보내고 있죠. 일단 뭐 장진수 선수가 아까 그 리플레이에서도 가져온 예. 네, 그 위치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 종족이 테란에서 프로토스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이제 테란이 프로토스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또 어떤 전략이 또 나올까 이것도 좀 사실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저희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박정길 선수의 진영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위치가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확인을 해야 뭐 12드론 스포닝을 할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토스를 상대를 할 때는 12드론에서 아 뭐 본진에다가 해처리를 짓든가 아니면은 앞마당 입구 쪽을 내려와서 해처리를 짓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딱딱딱딱 소리 들리는 게 박정길 선수의 마우스 클릭 소리죠. 네. 굉장히 큽니다. 예. 자, 2시 쪽은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6시와 8시 쪽에 하나인데 네. 아직까지 뭐 드론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장진수 선수. 딱 이제 오버로드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라바 3개에서 전부 다 이제 드론을 변태를 시키기 때문에 12드론이 되거든요. 네. 12드론이 된 상태에서까지 이제 드론 정찰을 지금 보내요. 사실상 그러니까 드론 정찰을 조금 빨리 보내는 선수 같은 경우는 9드론째에 예, 드론 정찰을 보내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아까 장진수 선수가 했던 그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예. 이 플레이와 똑같은 위치에 해처리를 펴는데요. 입구 해처리를 일단은 피죠. 그리고 입구 해처리 보고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상태에 따라서 일단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3회 처리를 많이 하는데 일단 상태를 봐서 뭐 2회 처리 상태에서 테크트리 올려서 괴롭혀 줄 건지 아니면 3회 처리를 예, 바로 가게 될 건지 결정을 하겠죠. 그 드론 정찰도 지금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네. 자, 드론은 지금 드론이 8시 쪽으로 가다가 가다가 예. 온 거는요. 일단은 그 가는 동안에 프로브를 만나지 않았기 않았습니까? 때문에 예. 아, 프로브 도착했습니다. 박정길 예. 선수의 프로브 도착. 2시 쪽을 거쳐서 지금 온 것 같죠. 그렇다면은 장진수 선수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6시 예. 확인됩니다. 저 이 타이밍이라고 한다면은 9게이트를 한 것 같거든요. 7파일론 9게이트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7파일론 9게이트를 한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조금 예, 빠른 게이트를 하는 것은 하드코어 질러러시가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6시 같은 경우에는 예, 원게이트 상태에서 예, 질러 푸시가 가능한 그러니까 질러스로 괴롭혀주기가 가능한 그런 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게이트를 하실 때 정상적인 타이밍에 뭐 10.5게이트나 이런 게이트를 하지 마시고 일단 빠르게 9게이트 정도를 하게 된다면 6시라고 할지라도 12시에 있는 저그에 대항해서 예, 질러스로 충분히. 예, 뭐, 질럿으로 견제할 만한 타이밍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아, 드론으로 잡았어요. 예. 자, 그리고 질럿이 도착?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질럿과 프로브는요, 일단은
적의 진영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는 저글링하고 맞상대를 하다가는 그냥 여지 없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게이트 체제이기 때문에 질럿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안에 이제 본진에서 질럿 한 두 개 정도 생산해서 입구 막아놓고 지금 사이버네틱스 포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위치 지금 좋죠. 좋습니다. 네. 질럿이 계속해서 저글링을 여러 개를 잡아냈습니다. 예. 이러면은 일단은 위치상으로 머니까 네. 장진 선수는 여지없이 앞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를 짓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예, 가스 건설하면서 분명히 상대는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올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타게이트로 올라갈 거거든요. 요즘같이 네. 뭐 박영욱 선수의 플레이도 잘 보여줍니다만은 일단 박영욱 선수 같은 경우는 원게이트 플레이를 할 때 게이트를 더 빨리 줘요. 네. 네. 6파일런 7게이트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빠른 게이트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그 9게이트 상태에서 질럿 한 개 정도를 보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올라간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장진수 선수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히드라덴을 지어서 히드라로 두세 기로 오버로드 보호하면서 그 다음 테크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자, 한편에 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메가폰을 잡은 감독이 누군지는 아직 구별할 수가 없고요. 네, 서로 뭐 각자의 지금은 시나리오를 그렇죠. 예, 막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 템플러 오카이브인데요? 템플러 오카이브가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 방어적인 입장이거든요. 예. 사실상 그러면 방어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템플러 오카이브를 빨리 올린 이후에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빨리해서 앞마당에 캐논 건설하면서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도 어딘가에 큰 건물이 있지 않을까. 스타게이트를 지금 스타게이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게 네. 살짝 화면에 들어옵니다. 일단 커세어 한기로서 저거를 예 정찰 겸 저거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주고 나왔네요 벌써. 예. 지금 다른 화면 근데 다른 건물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뒤쪽에 본진 쪽에 지금 히드라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장진 선수 히드라이트 된 생각. 네. 프로토스가 이 체제를 선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코어 질럿러쉬라는 유행에서 원게이트, 그러니까 뭐 강민 선수도 잘 보여줘. 강민 선수가 특히나 잘하죠. 원게이트에서 코세어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템플러 어카이브까지 간 이후에 앞마당 확장 기제를 가거나 아니면은 바럽러쉬가 지금 앞마당 체제인데 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원게이트에서 스타게이트까지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데 거기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프로토스가 그 중에 한 갈래는 템플러 어카이브를 조금 나중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 커세어로 상대 예, 체제를 정찰을 하면서 2게이트까지 올린 이후에 그 다음에 바럽 그 다음에 공격력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바럽 질런 러쉬를 한번 하는 경우가 있고 아, 장진 수소 아 근데 위쪽에 캐논이 또 하나 있네요. 네, 캐논 위치가 참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장진 선수가 저지를 하지는 못해요. 아 다크 템플러 네. 굉장히 빠르게 템플러 올리는데요. 지금 네, 뭐 원게이트 체제이기 때문에 3개 예. 잡혔고요. 네 개까지 지금 잡았습니다. 원게이트 체제의 장점이라는 것이 저런 식으로 조금 테크니컬하게, 네.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저그를 괴롭혀 줄 수 있고, 그동안에 사실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그를 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확장을 가져간다는 거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이제는 조금 고급화된 전략이 많이 나온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의 가장 장점, 그러니까 높은 테크의 유닛을 그러니까 높은 테크가 높아질수록 정말 어느 종족보다도 강력한 것이 프로토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을 많이 게임에 많이 도입을 해서 원게이트 형태에서 사이버네틱스포 올리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에서 나온 커세어를 이용을 해서 저그의 체제를 판단한 다음에 뭐 템플러 카이브에서 사이오닉 스톰 히드라라고 한다면 저그가 만약에 히드라라고 한다면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만약에 뮤탈리스크다라고 한다면은 뭐 게이트 하나를 더 지어서 아쿤을 빨리 준비를 해 주는 예. 그런 체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박정길 선수는 앞마당 쪽에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는 걸 봤을 때 아낌없이 캐논을 지어주겠다는 당분간 공격은 안 하겠다는 의지고요. 아이템 플러 장진 선수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를 빨리 했어요. 원게이트 체제라면은 가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이템 플러 네. 엄청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커세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건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앞마당까지 지금 안전하게 가져간 상태예요. 분명히 예. 박준일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커세어가 살아서 돌아갑니다. 계속 심기를 건드린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리고 저그의 체제를 그렇지. 자기가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참 암담하다, 그러니까 암울하다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그의 그 테크트리를 파악하기가 참 힘들다. 저그의 본질을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옵저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기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옵저버까지 가는 것도 사실 로보틱스라는 빌드타임 긴 건물을 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옵저버토리를 또 예,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 소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타게이트를 활용을 하면서 코세어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그의 체제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됐네요. 네, 일단 커세어는 잡히고요. 어느 정도 적의 체제를 판단을 했으니까 분명히 로보틱스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일 테고 필요하다면은 네. 지금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올라간 이후에는 이제 셔틀 먼저 생산을 한 이후에 많이 이제 원게이트 체제니까 가스에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를 많이 예, 일찍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게이트 상태에서 로보틱스 올라간 이후에는 셔틀 먼저 생산해서 하이템플러 드랍이도 올 수 있습니다. 예. 자, 장진수 선수는 스파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들 수 있고. 오버로드 스피드업 되는데요? 네. 다크템플러에 대한 견제를 또 어느 정도 하겠다는 얘기죠. 자, 다이아몬드는 장진수 선수. 네. 하나는 들어가 봐야죠. 그렇죠. 왜냐면은 경력 지금 비중을 봐야죠. 캐논 너무 많아요. 예. 캐논이 많고, 질럿이 지금 보이는 건 3개 정도, 그 다음에 뒤쪽에 하이템플러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면 돌파는 일단 힘들다고, 뭐 정면 돌파를 하지도 하는 체제도 아니지만, 지금 러커로 일단은 조여놓고 나서, 프로토스가 어느 쪽으로 드랍으로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셔틀을 네. 이용을 해서. 장진수 선수, 그리고. 그렇죠. 아, 예, 이런. 셔틀과 마주칩니다. 이렇듯, 그러니까, 원게이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잘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이템플러 드랍을 통해서 드론 잡아주고 난 이후에 이제 병력 모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딱 걸렸죠. 예, 그래서 히달레스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야, 이 위치의 파일러는? 멀티 견제죠, 저게. 예. 예. 장진수 선수는 2시에 미네랄 멀티 쪽을 이미 해처리를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스커지가, 스파이어가 올라간 이후에는. 이거. 셔틀! 질러 타는 데를. 이거 셔틀 그냥.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쪽으로 들어가서 좋은 위치. 자리 잡고 하이템플러 사이닝 스톱! 대박이네. 이것은 예.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킬스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2시 쪽에도 파일런이 지어져 있고요. 네, 장진우 선수가 좀 사투를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히드라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좋은 타이밍에 그렇죠. 그러니까 셔틀의 동선을 딱 판단한 상태에서 움직였고 그 히드라가 어느 정도 이제 뭉쳐져 있었거든요. 반분 네. 정도가. 아쉽네요. 이거는 장진우 선수. 자, 그리고 걱정이 선수 걱정이 많겠어요. 네. 프로토스랑 저그의 경기는요.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이 정도로까지 플레이를 해준다는 거는 예, 프로토스가 굉장히 지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저그 입장에서 프로토스를 어느 정도 엄청나게 압박해주는 그런 상태가 아닌 바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가 전혀 자신의 본진에다가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자신의 견제가 성공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럼 프로토스가 이거는 뭐 엄청 유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변수는 여기서 옵저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아주느냐인데 네. 이거 뚫리면은 장진 선수 힘들어요. 자, 옵저버는 근데 꽤 있습니다. 일을 이미 해놓은 상태. 자,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박정길 선수. 이겼는데 하이트 블랙이 좋은데 확정기 선수 일단은 여기에서 성큼 콜로니와 러커 방어 라인 일단은 프로토스의 지상군에게는 그것만큼 까다로운 게 없거든요. 네. 성큼 콜로니와 러커 다수로서 일단은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 공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프로토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앞마당 미네랄 확장기지에 지금 넥서스 지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선택하기가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라군과 상어력된 드라군과 그 다음에 앞마당에서 채취된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하이템플러도 꽤 많을 텐데 네. 어떤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 2시에 미네랄 멀티 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 시작하는 박정길 선수. 삼성 콜로니가 어느 정도 예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예 장진 선수 피해가 좀 있는데요. 어 이거는 박정길 선수가 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것이 지금 방어 라인이 최종 지금 이건 최종 방어 라인이에요. 최종 방어 라인이 너무 지금 쉽게 무너지네. 예, 허술해요 지금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드론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어우 유닛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계속 올라올 거라는 거죠. 네. 이 동안에 만약에 이제 장진 선수가 박정길 선수의 확장 기지에 그 프로브 타격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브 타격을 주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컨트롤러 재미를 보고 박정길 선수 이런 식으로 유닛 보내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장을 그렇죠. 거지를 못해요. 미네랄 멀티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미네랄 멀티 팀이 계속 완성됐어요. 네. 그런데 장진 선수 여기가 깨진다면은 오히려 멀티가 적은 게 적은 된다는 것인데 옵저버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뭐 장진수 선수의 뭐 미스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6시에서의 프로토스의 어떤 그 효과적인 플레이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게이트 상태에서 스타게이트 올린 이후의 운영 자체가 요즘 참 많이 쓰여지고 있고 6시에 있는 프로토스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오히려 조여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뭐 조여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유닛상에서 저그가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정말 불리한 상황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장진 선수는 이거 미나라 멀티 쪽으로 뛰어가 봅니다. 하이 템플러의 사이미스톰을 이 판단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장진 선수의 선택은 과연 뭐가 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태클을 지금 최종 단계까지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나와서 활약을 할 때 네. 활약을 하기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프로토스가 그 전에, 그러니까 가디언이 준비가 되기 전에 프로토스가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막을까를 일단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 러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닛이 남은 유닛이 별로 뭐 물량 많아요. 맞네요. 박정희 선수. 네. 물량 많아요. 그러면서도 유닛 조합까지 네. 아 위탈이스 힘을 못 씁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네, 어바웃 리얼 게임 끝이 났습니다. 아 장진수 선수도 수고하셨고 박정길 선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수 선수 참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조인 치고 상대는 좀 안전 유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까 조정희 선수 방심한 네. 것처럼 제가 좀 방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어바웃 팁스를 지켜보면서 이제 아쉬움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웃 팁스 시작됩니다. 자, 어바웃 팁스 시작이 됐습니다. 장진수 선수가 12시였고 네, 박정기 선수가 6시였었어요. 네. 자, 장진수 선수 이제 일단 뭐 정찰 아까 나가는 걸 보셨고 어떤 생각으로 경기를 운영할 생각이었는지요? 아, 일단 제가 12시 좀 좋은 위치에 자리에서 네. 좀 초반에 이렇게 부자스럽게 이렇게 3회 처리하고 부자스럽게 이렇게 히드라이브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치를 간 이유가 프로토스가 만약 2시가 아닐 경우에는 원게이트가 상당히 많아서 네. 원게이트일 경우 완전 이제 레어를 좀 늦게 가고 네. 그 한 5회 초 정도 짓고 이제 히드라를 하려고 했는데 예.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예 박정길 선수는 원게이트를 그 장진수 선수의 생각대로 했어요. 네, 원게이트를 했는데 이제 초반에 커세어 규지가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 예. 끝에 살짝 걸렸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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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원게이트 이제 그 템 아카이브를 봤기 때문에 예, 예. 아, 패스트 템 멀티구나라는 걸 눈치채갖고, 이제, 다수의 저글링으로, 이제, 부자스럽게보다는, 이제, 다수의 저글링으로, 예. 이제, 초반 멀티를 이제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지금 현재 장진수 선수의 드론이 이제 들어와서 보고요. 박정길 선수 질럿은 12시 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잘한, 그러니까 아까 그 질럿 하나와 프로그에 의해서 자잘한 피해 같은 경우도 좀 입었었죠? 예. 이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타이밍을 밀어가는 거. 예. 자, 두 번째 질럿 나와서 또 달리기 시작하고요. 네. 이 박정길 선수는 질럿 지금 활동하는 거 하나. 예. 지금, 여기 드론 잡은 거 하나. 예. 여기 지금 총 3개거든요. 그런데 셋. 사이버네틱스 코어는 벌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럿을 걸어놓고 바로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올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올라갔고 예. 일단은 저그랑 그 러쉬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그의 저글링 양을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질럿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생산을 한 겁니다. 예. 예. 참 체감 속도가 빠른 테크예요. 네. 시트세로바 아둠까지 예, 동시에 원게이트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가스가 소비되는 건물을 지어도 아직 가스가 한 400 가까이 되는 예. 좀 여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세어 운영을 하면서 모인 가스는 전부 다 템플러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굉장히 조금 안전하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저글링의 입구를 뚫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입구를 내어주고 저글링이 원게이트 체제이기 때문에 본진으로 저글링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정말 경기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입구 방비를 잘 하셔야 되고. 교대하네요. 예. 질럿의 양은 굳이 3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글링이 조금 많다 싶으면은 뒤쪽에 드라군을 방비를 해놓거나 질럿들을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커세어가 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네. 이 오버로드가, 예. 이거는 나중에 잡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당장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앞에 오버로드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장 잡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본진 쪽으로 가서 좀 잡기 힘든, 앞으로 잡기 힘들어질 오버로드를 먼저 잡는 거죠. 네. 그러면서 현재 박정길 선수의 테크를 보면은 이미 다크 템플러 생산, 템플러 어카이브까지 다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네. 오버로드가 왜 다크 템플러가 또 효과를 보냐면 오버로드가 다 튀거든요. 본진 주위에 있는 오버로드가 도망가잖아. 예, 잡히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크 템플러가 일단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글링 견제가 쉽게 통하지가 않죠. 네. 지금까지는 뭐 어느 쪽이 기울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 확장 앞마당 쪽 확장을 장진 선수가 막아냈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앞마당 확장 제 타이밍에 못 가져가기만 했으면은 뭐 장진 선수가 좋죠. 좋은데 일단은 그 박정길 선수의 캐롱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글링은 1위로 난입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 해놓고 여기에다가 캐롱 하나 건져 해놓습니다. 자, 이때 자 장진 선수가 저글링이 뛰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생각이었나요? 저는 일단 캐논을 저지시키려고 예. 캐논을 저지시키는 약간 초반 싸움이 약간 이게 제 유닛을 가지고 상대의 질러지냐 뭐 캐논이 다 죽어도 제가 예. 랠리를 안에다 이렇게 찍어놓고 저글링만 계속 달려서 이제 멀티 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크 템플러에 의해서 지금 이 장면. 예, 예. 타이밍이 많이 뺏겼고. 실수가 5인 상태군요. 자, 그렇다면은 장진 선수가 보기에는 이 방금 저글링의 소진, 그리고 이 6시 앞마당을 저지 못한 것이 기본 패배의 시작이다. 예. 아니면 초반에 이렇게 저글링을 안 뽑고 부자스럽게 성큰 한 개씩 박아놓고 네. 그 저글링 소수와 드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채워놓고 이제 한 해처리 두 개 정도 더 지어놓고 다섯 개로 이렇게 어차피 상대는 원게이트 템멀티니까 제가 파악을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원게이트 템멀티니까 우회처리하고 후반을 도모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좀 저글링을 제가 좋아하는 바람에 정을 뽑게 됐습니다. 네. 저글링 계속 뽑았죠. 그리고 이제 저글링을 통해서 이 앞마당을 파괴하려고 했는데 앞마당 방비가 너무 좋아요. 캐논 4개. 네. 그리고 이제 만화도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 하이 템플러가 네, 3개 정도 지금 있고. 네. 커세어 킬스가 지금 3입니다. 3이에요. 예. 이것 또한,
잔 실수가 좀 누적이 됐다라고 뭐 제가 냉정하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겁니다. 여기서 못 들었어요, 결국. 아무런 피해가 예. 없었습니다. 박정길 선수는 여지껏 지금 원게이트. 원게이트예요. 아직도 또 원게이트. 징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가요? 일단 그 원게이트 상태를 꾸준하게 지금 유지를 뭐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서는 역시 예, 투게이트를 가는데 뭐 기온 패트리 선수 AMD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기온 패트리 선수가 원게이트 플레이를 참 잘해요. 네. 예, 그런 그 각과 같이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예, 프로토스의 유닛들의 어떤 업그레이드적인 측면이나 테크트리가 빨리 좀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이제 활용을 제대로 6시에서 12시 저거를 상대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일단 장진수 선수는 버커를 지금 개발을 해서 내려오고 있죠. 이럴 때 이렇게 프로토스가 꽁꽁 싸매고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토스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뭐 드랍이라든가 우선 네, 이제 저의 선택은 드랍이었는데 네. 그 아, 프로토스가 좀 오쪽으로 타이밍이 빨라갖고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라요. 원게이트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네. 가스 채취가 빠르니까. 초반에 예. 원게이트는 이제 안전스럽게 멀티만 먹는다면. 그렇다면 적으로서 원게이트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단 초반에 확실히 이렇게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예. 초반에 승부를 안 보고 아주 똑같이 꽁꽁. 예. 풀터가 원게이트면 이제 공격하는 유닛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했는데 템플라 테크냐 아니면 리버 드라고 테크냐 예. 그것만 확인된다면 템플라 테크의 경우는 초반에 같이 좀 부자연스럽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원게이트 체제라고 한다면은 그 앞마당 확장 기지를 템플러와 함께 가져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템플러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네라 확장 기지 중에다가 해처리 러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저는 당해봤어요. 예. 해처리 러시. 예, 해처리 러시하고 여기다가 성금 콜러니 이렇게 건설하고 스포커, 예, 러커 그다음에 스포 콜러니까지 있으면은 옵저버 컨트롤을 잘 옵저버를 잘 살리지 못하면은 아비터 뽑아야 뚫고 나갑니다. 이거 진짜. 예. 자, 지금 앞마당 쪽은 이렇게 방비가 돼 있는데 박정규 선수의 본진 쪽은. 허술해 보이는데요. 와, 경력이 많이 대기 중이네요. 네. 그 다음에 본진 쪽을 지금 튼튼하게 이 셔틀을 통해서 또 시간을 벌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유닛 모으고 러커가 뭐 러커라는 체제는 뭐 판단을 하게 됐으니까 아, 여기에서 좀 아쉬운 장면이었죠. 저 셔틀을 잡을 수. 아, 질러 상대하고 있었어요. 스퍼지가 나왔었는데. 예. 랠리 포인트를 제가 찍으려는 바람이. KS 12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KS 12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예, 드론이었거든요. 아, 이거 이 스콜지가 있었는데 참 스콜지를 또 위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잡아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들지만 어쨌든 박정길 선수의 플레이가 이거는 뭐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예. 네. 박정길 선수의 자원 관리가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업그레이드는 0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공격력, 방어력, 실드 모두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상태의 박정길 선수고요. 지금 돌리고 있죠? 예. 지금 끝났습니다. 공격력 1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요. 참 톱니바퀴처럼 딱딱 잘 맞아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정길 선수. 역시 이제 로스트 템프 다른 맵에서의 어떤 게임은 뭐 물론 장진우 선수가 여러 가지 경험 면에서 많기 때문에 뭐 장준 선수가 뭐 유리하다고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로스트 템플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연습량이 거의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인과 그다음에 프로 간의 어떤 그런 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박정길 선수가 또 여실히 잘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조이기가 뚫어지는 순간이 뚫을 때의 병력 구성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옵저버를 어떻게 잘 살리냐.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요즘 저거들이 옵저버 잡으려고 많이 많이 돼 있죠. 옵저버만 딱 잡으면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군은 일단은 그 위로 어택을 시켜놓고 옵저버는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예, 잡히지 않도록 지금 플레이를 잘 해주었고 하이템플러의 만화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됐네요. 게이트 루트를 확인해볼까요? 하나, 둘, 셋.
5개. 예, 6게이트, 7게이트입니다. 예, 지금. 7개 게이트. 네. 장진수 선수의 화면은 지금 성공불로니를 지금 자원되는 대로 더 많이 줘야 지금 막을 수 있는 그럴 체제인데, 일단은 프로토스의 병력이 너무 많이,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유닛을 모으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장진수 선수. 아, 여기서 싸움이 굉장히 많이 갈랐죠. 예. 1렬 형태로 늘어선 병력들 싸움이 붙습니다. 테이튼 플로트 많이 보네요. 테이튼 플로에 의한 피해가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드라군이 이 숫자가 계속 줄지 않고 유닛이 예. 추가가 계속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드라군이 안 없어지니까 뭐 지금만 계속 꾸준하게 이제 빌드타임 빠른 이제 질럿으로서 계속 병력을 또 충원을 해주거든요. 예. 이런 드라군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 예. 네, 그런 컨트롤도 좋고, 그 다음에 한번 주도권을 잡은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그 밀어붙이는 그런 힘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예.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해처리가 계속 놀아. 여기, 아니, 저 위에. 위에, 예. 멀티. 아. 이게 넘버링이 초반에 이게 4번, 5번, 6번인데 저 해처를 바깥에 있는 해처를 6번을 지정하는 바람에 네, 문제 해처리입니다. 아마람 쪽에 네. 안 돌아가죠. 자, 지금 뭐 이럴 때 장진 선수가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었다. 위기 극복을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없나요, 답이? 초반에 예. 피해를 너무 제가 입히려고 했다가 제가 더 많이 손해를 봐서 네. 이미 거기서 그거 빠져도 괜찮았는데 그냥 해처리를 많이 짓고 좀 안전하게 드론을 많이 채워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예, 욕심을 좀 부리셨군요. 예, 저글링이 그 저글링 하나가 또 라바도 있거든요. 라바가 하나에 저글링 하나고 저글링을 안 뽑으면 또 드론이 생산되면 그만큼의 또 확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진로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유닛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물량 확보 위주,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조금 자원에 비해서 좀 인색한 편이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글링이 좋은 선택이죠, 이런 것은. 네. 문제 해처리 다시 보여드립니다. 해처리가 계속 이렇게 노는 바람에 네. 유닛이 많이 빨렸던 것 같아요. 놀면 안 되죠, 지금은. 예, 놀 상황이 아닌데 지금 놀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막 장진 선수는 하이브테크까지 올라갔고 이제 그레이트 스파이어까지는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질럿들 대기 중이던 네. 질럿들이 합류를 하면서 예, 자원도 굉장히 지금 잘 씁니다. 예, 200, 300대 400대라 안 가요? 예, 왔다 갔다 네 지금 딱 갔습니다. 400대 예, 말하기가 무섭게 공격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러시죠. 예. 얘는 드디어 한 번 움직였는데, 이해처리는. 뮤탈리스크 쏟아내고. 한 번 움직인 게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네요. 그러나 경기는 굉장히 많이 기울었고, 네, 네.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서버 팁스까지 돌아봤고요. 자, 이승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어바웃 팁스에서 잘 보셨다시피 지금 박정길 선수가 6시에서 아주 강력한 체제, 조금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저글을 압박하는 체제는 아닙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렇게 저글링을 그러니까 저그가 병력을 프로토스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그가 병력을 이렇게 조금 소비시켜 준다면은 분명히 강력한 체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원게이트 그다음에 템플러 생산하면서 앞마당 확장 기지 가져가는 그런 체제를 그런 빌드를 잘 보여준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장진수 선수가 그 팁스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은 프로토스가 그렇게 꽁꽁 싸매고 나오지 않을 때는 굳이 거기에다가 병력을 쏟아붓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더 부자스럽게 예 가는 편이 어떻게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장진수 선수의 그 또 한을 다음 주에 조정현 선수가 또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장진수 선수와 함께 봤는데요. 자, 2003년도, 이미 벌써 3월에 이제 막바지 다다르고 있는데, 올해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 저 MBC 게임에 이렇게 자주 나왔었는데, 한 몇 달, 한 세 달 정도 잘 못 나왔어요. 그 리그를. 떨어지는 바람에 예.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올스타전이 아니 그 뭐 위너스 챔피언십 끝나고 네.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MBC 게임 스타리그에 새롭게 열심히 해서 꼭 올라와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타 리그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 네.
지켜봐 주세요. 네, 개성 있는 외모만큼. 오늘 게임은 예. 오늘 잊어... 게임은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예. 잊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죠? 네. 예. 예,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에 나와서 멋진 경기 보이시면 되고 그러려면 또 예선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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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개성 있는 외모만큼이나 개성 있는 플레이 해주시기 바라고. 네. 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 준비된 순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또 해주셔야죠. 예,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이니만큼 네. 예, 이 자리에 꼭 와줬으면 하는 그 플레이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게시판에다가 적어주십시오. 네. 예,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www.mbcgame.co.kr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장지인 선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고수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프로젝트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